야, 펭귄 새끼. 드루는 분신수 진화만 있으면 이겨요.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이거 짚고 갑니다. 동전도 아낄게요. 동전도 아끼고 천천히 천천히 초반에 그냥 보냅니다. 어차피 급속 육성 못 막아요. 그렇다고 제가 푸시 못해요. 그러면은 저의 야 씨바 어그로 들으다. 와우 쉣. 이 태안을 아껴야 되거든요. 움직이는 마나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 내주면서 내 본체적으로 데미지가 오지 않게 분신수 동전 진화 전에 내 본체를 좀 아껴줍니다. 스타일지가 모든 것을 삼지. 자, 또 아껴줍니다. 상대방은 제 토템들을 제거하면서 필드만 쌓일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야, 이 새끼 뭐야? 오케이, 이거는 태아 쓸게요. 이건 태아 쓸게. 안 되겠다. 이건 안 되고요. 이건 안 돼요. 태화 이후에 1코, 0코, 2코, 2코가 되는데 그거를 차원문으로 정리할 수가 없을 거예요, 아마. 이거는 먹고 태화가 맞는 것 같아요. 아, 개씨. 아, 씨발 야수야 이 새끼. 아, 펭귄 새끼. 아, 씨. 샘물약이 아, 무슨 만화 중독자 나와 갖고. 아, 씨. 갑니다. 이것 때문에 다 아낀 거예요. 마에토랑 그 멀룩 토템이랑 다 버렸어요. 이거 하려고. 동전 안 쓰려고. 동전 비치번개도 안 했습니다. 갑니다. 나이스. 얼마나 강해야, 얼마나 강해야. 나패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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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패드. 오케이, 어그로드르도 분신수 진화 잡고 갔는데도 이겨주고요. 가뿐히 오늘 컵대회 우승 각이에요. 진짜 30분 남았거든요.